안녕하십니까. 예, 으따 부부의 으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작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뽕돌. 저는 저 스나이퍼 뽕돌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보시면 이건 스나이퍼 뽕돌, 레터, 장소골, 엘마르 뽕돌.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일단 준비를 했거든요. 자, 채비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경심줄 50%인데요. 저는 튼튼한 채비를 원하기 때문에 경심줄 50%를 쓰는 겁니다. 뭐 경심줄 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30%를 쓰든 그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여하튼 경심줄 50%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길이는 1m 20 정도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줄 손상을 막기 위한 경험상에 의한 1m 20의 길이를 잡은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핀돌에, 핀돌에는 맨 앞에 가죠. 그다음에 크레인 돌에, 보여드릴게요. 크레인 돌에, 완충고무. 자, 요거는 완충고무 앞에 들어가는 구슬, 네, 6mm 구슬입니다. 그리고 수축 튜브. 자, 저는 이제 요걸로 이제 채비를 만들 겁니다. 아, 슬리브. 자, 슬리브, 이건, 2.55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cm 55. 2cm 55 슬리브입니다. 두 개가 들어가겠죠. 자, 요걸로 해서, 이제 채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채비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롱슬리브 하나 끼워놓고, 그리고, 크레인돌이 하나 끼워놓고. 끝까지 맞춰서. 배지로 한 열몇 번 찍어주면 되고요. 6mm 구슬 넣고 완충고무 6mm 짜리 검은 거 넣고 수축고무 열 수축고무 넣고 라이터 이렇게 지져주면 돼요. 지져서 그래야 이렇게 돼야 목질 안 올라탑니다. 뽕돌 넣고 엘마르 뽕돌 그리고 다시 롱슬리브 넣고 2호 벤돌에 제일 큰 거예요. 벤돌에 이거 핀돌에 넣고 또 한 10번 찍고 그럼 이러면 완성입니다. 완성. 끝. 이렇게 해서 간단하죠? 한 번에 보이게 이렇게 만들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완성했죠. 지금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렸죠? 제가 이 수축 튜브를 쓰는 이유는 이 목줄이 올라타지 말라고 꼬임 방지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보충 설명입니다. 예, 보충 설명인데 이 슬리브는 왜 이렇게 강한 슬리브를 쓰냐면 그 낚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경험상 나올 거예요. 이 슬리브 때문에 속 썩이는 일이 많거든요. 끊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경심줄도 손상이 되고 막 그래서 일단 슬리브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2.5cm 정도 되니까 크고 짱짱하고 튼튼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거고 핀돌에는 중요하죠. 네.
빈돌에는 주 맬 때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맨돌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뽕돌 놓고 보니까 이쁘죠? 자, 제가 왜 스나이퍼 뽕돌을 사용을 하냐면은 스나이퍼 뽕돌은 장점이 일단 캐스팅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뽕돌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는 거고 무게도 되게 균일합니다. 확실히 제가 이 뽕돌로 캐스팅을 했을 때 거리라든지 캐스팅의 그 정확도 그것도 좌우가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캐스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세한 차이도 캐스팅 할 때는 그 차이가 많은 좌우를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지퍼백에다가 담을 건데요. 이건 11번가에서 샀습니다. 예,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이게 이제 지퍼백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뽕돌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게 깔끔하게 쓸 수 있겠죠. 뽕돌을 집어넣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해서 지퍼백에 간단하게 놓고 정리하면 끝! 괜찮죠? 이쁘죠? 네. 이런 식으로 놓고 다니면 나중에 빼서 꺼내기 쓰기 너무 좋죠.